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평창군 진부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27명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합하면 평창 진부에선 확진자가 38명이 발생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상희 기자, 평창 진부면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 상황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 진부면에선 오늘 나온 코로나19 신규 양성 확진자만 27명에 이릅니다. 어제도 주민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창 진부의 인구는 8,700여 명인데요. 단 이틀 동안 3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은 진부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5곳에 대해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진부면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휴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진부면사무소와 군립도서관을 비롯한 진부면의 공공시설 19곳도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쇄감염 사태가 서울 강동구 확진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평창 진부에 머물렀는데요. 부모님 병문안을 위해 평창의 친정집에 다녀간 겁니다. 이후 이 여성의 가족 9명과 부모님을 돌보던 요양보호사 1명 등 모두 10명이 어제 한꺼번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진단 검사를 받을 때까지 일주일가량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평창 용평리조트 관련 확진자 일부도 진부면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창군은 진부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사는 모레인 이달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